넘어갑시다. 네. 자연산 대강어 내장 보면은 여기 다 기생충이라고 하는데 생선 내장에 기생충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저거 다 제거하고 먹는 거고. 예. 여러분, 이거 아세요? 동물들의 특이한 울음소리를 말입니다. 너무 귀여워. 아르마딜로. 원베이징가 이 새끼 진짜 죽통 마렵네. 싸가지 존나 없네 이거. 아 우는 소리만 있지만 표정도 존나 앙칼지네. 아씨 존나 꼴받네. 원벳 이 새끼 우는 게 제일 꼴받는데? 난 보고가 제일 좋더라. 보고 소리가 제일 좋아. 제일 귀여워. 너무 귀여워. 생긴 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보고. 거친 세상 살아가라면 위압감을. 이런 거 이런 채널 진짜 싫어. 낚시 존나 하잖아. 보고 던질 때 나는 소리? He's about two-thirds full. All right, whenever you're ready. Ready? Yeah. Here we go. 그거 있지 않나? 무슨 프로그였는데? 존나 빼악 우는 그 개구리 있어. 걔네 걔 진짜 귀여워. 무슨 프로그인지 기억이 안 난다. 또 있어? 여러분, 이거 아세요? 듣기 싫어, 개새끼들. 글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짤 보려고 했던 거야.
어 귀여워. 무서운 거 못 보는 사람 시청 금지. 뭔데? 편집 없는 실제 영상이라 그래서 논란되고 있다고? 지랄하네. 어? 어?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씨발 뭐야? 어 씨발 뭐야? 뒤에 공간 있겠지? 응 공간 있어. 어 뒤에 공간 있어. 어 준비하고 있다가 손 두드리는 거야. 오셨어요? 일찍 오셨네. 안방부터 좀 해주세요. 불핑의 지수가 첫 솔로고.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불 좀 아 진짜 지수 이뻐요. 근데 목소리가 난 너무 별로야. 노래랑 잘 맞는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나만 그렇게 느끼나? 목소리 별로야. 보컬 되게 매력 없는 것 같아. 구글도 한 수 적고 간다는 스트레스 없는 최고의 회사. 다 뻥이고요. 백수들이 모여서 회사 노래하는 거라고. 안녕하세요. 제 주된 업무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보는 건데요. 오늘 어떤 일 하시나요? 고양이를 예뻐했어요. 월급은 없습니다. 와, 안매. 진짜 이 사람들 광기다, 광기. 뭐라도 되겠지. 개죽이 죽은 지 한참 됐죠. 강아지 새끼 났다. 어, 오 귀여워. 개죽이 같네. 고 좀 탔네. 탄 죽이. 맥날에서 이상한 손님 봄. 관종들 지랄한다. 복은 패션구나. 반바지야? 치마? 이 새끼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네. 옷이라도 저렇게 입혀주는 거 보면 차 시벨럼 운동에 유튜브가 시작했음. 인정. 띵땅땅띵 귀여. 와 우리 둥이가 7인이답게 712개를
와. 이따 할게, 이따. 이거 컨텐츠 중이잖아. 이따 할게, 이따, 이따. 어. 끝나고 할게, 끝나고. 아, 환상 깨지는 프랑스 파리 거리. 코트야. 지금 하면 천 개. 여자인들이 가장 경계한다는 연예. 차은우. 왜요? 야, 이거 여자가 개발리는구나. 나름 아이돌이고 나름 오. 최유정 왜 이렇게 나와? 헐. 약간 흠이 닮았다, 최유정. 어, 그나마 좀 서련이 조금 비빌만 한 것 같고. 코트야. 흠이는 30개 넘네. 김세로는 뭐노? 할머니같이 나왔어. 와, 쯔위도 발라버리네. 조이도 발라버리네. 여자 팬 같아 그냥. 와, 개쩐다. 지리긴 하네. 잘못된 만남. 이게 왜 진짜야? 오이 핫도그? 오이 핫도그? 마요네즈를 위에 뿌리고 안에 오이를 들어가, 오이가 들어가 있어? 통오이를 넣어놓고? 그리고 튀겼다는 거야? 병신 같은데? 안 먹어. 오토바이 라이더 위한 에어백 천바지. 야, 이게 이제 원래는 자켓에밖에 없었는데 이제 바지에도 생겼네요. 세계 최초로 에어백 천바지가 출시됩니다. 그동안 바이크 라이더의 안전을 지켜주는 헬멧. 세계 최초로 에어백 천바지가 출시됩니다. 그동안 바이크 라이더의 안전을 지켜주는 헬멧이나 상반신 보호대 같은 안전 장비는 많았지만 하반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는 상대적으로 적었는데요. 에어백 인사이드 스웨덴이 천바지 내부에 에어백이 들어있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가 나서 바이크에서 튕겨져 나가면 천바지 내부에 이산화탄소가 팽창한 방식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다시 충전해 재사용할 수도 있고 방수 기능에 통풍도 잘 된다고 합니다. 하반신 마비 사고가 잦은 바이크 운전자에게 획기적인 기술인데요. 야, 괜찮다 이거. 크라우드펀딩사 인디고고에서 2월 28일부터 판매한다고 하네요. 요거 야무진데 여러분들? 에어백 청바지? 하나 사야겠다 나. 중학교. 아직 안 나왔어. 크라우디 펀딩이래. 황영웅 이 새끼는 진짜 뻔뻔한 것 같아. 아싸리 그냥 적고 죄송합니다. 자숙하고 자숙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내면 되는데 나 이거 봐 보니까 이 새끼 존나 뻔뻔한데. 어. 이제는 더글로리를 봐가지고 이제 학폭에 대해서는 그냥 진짜 죽음으로 갚는 일 말고는 답이 없을 정도로 이 학폭 가해자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어떤 그 비판들이 이루어졌고 우리들이 이제 받아들이기에도 그렇잖아.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새끼가 그러니까 학폭이 잘 되기 전에 빠른 사과가 빠르면 빠를수록 진전성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뭔가 내가 좀 잘 되려고 하고 뭔가 어 사실 지기TV도 그랬잖아. 과거에 그게 걸려갖고 혹시라도 이게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어 미리 한번 친구에게 연락해서 사과 한번 해보자. 요게 잔꾀 대가리 굴리는 게 거의 걸리고 사실 보이거든. 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 되려고 할 때 그 거를 가지고 사과를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애초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 진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려면은 아무튼 공적인 영역에 있는 가해자들은 좆된 거죠. 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일반인 할 거야. 개새끼들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사과를 요구한다 그래서 애초에 그럴 것 같아. 약간 악마를 보았다. 그 최민식 그 장경철처럼 뭐 뭘 사과라고? 야 이 씨발아 뭘 사과라고 이 씨발 새끼야? 어? 가던 길 가이 병신아 뒤지기 싫으면 에? 난 때린 기억 없어 이 개새끼야. 고소할라면 고소하던가? 이럴 것 같아 솔직히 일반인이라면. 근데 공적인 영역에 있는 학폭 가해자들은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인 그런 똑같은 태도를 취해. 처음에 그런 적 없다고 하다가 이제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있었던 애들이 죄다 엄석대 마냥 저 새끼 손 나쁜 새끼예요. 저 새끼 다 시켰어요. 저 새끼가 쟤 때렸어요.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인터넷으로 여론이 몰리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사과하고 그러고 이제 끝내는 시기지. 참 가해자가 차라리 공적인 영역에 들어섰을 때가 나한테 기회인 거지. 그 새끼를 끌어낼 수 있는 거니까. 예전에는 내가 의식 수준이 좀 우리가 좀 낮았을 때 그때는 사실 뭔가 저런 폭로를 하는 것도 되게 야비하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아니 피해를 당했을 때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잘 되려고 할 때 딱 때마침 그때 하는 게 너무 얍삽하다. 인간으로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구나 라고 느꼈는데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은 그게 아니야. 오히려 이 새끼가 가장 잘 되려고 하는 딱 그 타이밍을 노려갖고 그때 빵 터뜨려갖고 그 새끼를 끌어내야 이제 얘도 느끼는 거지. 그게 복수지. 예, 그게 복수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든지 잘 되고 싶은 거야. 제일 역겨웠던 대목이 난 이거 같아. 못난 놈을 형이라고 동생이라고 불러주는 출연자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잘못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를 반성하고 보다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여 살아갈 기회를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통했었죠.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니 보답하지 말고 꺼져 그냥. 꺼져. 이미 이 새끼가 쓰러지고 무너진 새끼인데 그 새끼한테 돌 던지면서 여러분들한테 공감대 형성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새끼 태도 자체가 존나 잘못됐더라고 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찍소리 말고 그냥 하차하고 그냥 쥐죽은 듯이 처박혀 있으면 되는데 계속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게 너무 보여. 그래서 이 새끼는 와 얘는 진짜 개사이코 새끼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코트야 오랜만에 사이다 너무 멋있다. 그래요. 아무튼 예. 그 TV 프로그램에서 아예 방영이 됐더라고요. 아예 저는 학폭 안 했죠. 저는 학폭 피해자였죠. 예 방송에 썰 풀었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겨냥했다고 고소 먹었죠. 근데 나중에 합의했죠.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예 근데 쌍욕했죠 개인적으로. 예 카톡으로. 기억 안 난다고 하니까 고소할람 해라 씨발람 하면 존나 욕했죠. 예. 근데 뭐 저희 부모님이 나서 주셔갖고 거기다가 코트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호언장 하는 짓 봐라. 쳐맞으면 쳐맞았지 학폭 절대 못한다. 그것도 그렇고 나는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했어. 왜냐면은 우리 아빠가 너무 나를 때렸어. 너무 맞고 자라가지고 그 폭력이 항상 노출돼 있었던 상태여서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지. 폭력은 절대 안 했어. 진짜로 뭐 나한테 맞았다는 사람 있어? 없잖아.
친구가 오죽하면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진술을 하겠어. 버글로리 손명호 같은 캐릭터라고. 강강약강의 아주 그 강약약강의 아주 표본이었대. 장애, 뭔가 좀 경지 같은 애들, 경계성 지능 장애 같은 애들, 외소하고 집이 못 살고 뭔가 부족하고 결여돼 있고 결핍 있는 애들만 건드렸대. 얘가. 그리고 그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졌던 그 연기자 그 지수라는 애 있잖아, 남자애. 걔도 어마어마했잖아. 근데 걔는 딱 눈치 까고 그냥 바로 사라졌잖아. 이 업계 자체에서 그냥 발을 뗐잖아, 걔는. 지수라는 애는 걔랑 똑같은 케이스야. 아주 악질. 아주 악질이 뭐야? 여러분 뭐 DP에서 황병장 마냥 뭐 아가리 벌려 로얄 젤리 뱉어줄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제 나이 때 가장 창피한 짓, 가장 수치스러운 짓을 끝까지 그냥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거야. 여자애들 있을 때 가오잡겠다고 몇 대 때리고 후려 때리고 치고 이런 게 아니야. 여자애들 앞에서 괴상한 짓을 하게끔 시키는 거야. 이상한 행위를. 그래서 그거를 여자애들 앞에서 하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지. 완전히 그냥 말살을 시켜버리는 거야, 인격적으로. 그런 짓을 했던 새끼야, 얘가. 아주 진술이 구체적이었던 게 자기 친구들이 카드를 세배 갔는데 뺏었는데 야 나한테 2,000원만 주면 내가 그거 다시 돌려줄게. 사람 새끼냐고. 뺏긴 거 돌려줄게. 그 게임기를 갖다 친구한테 판다 그래가지고 12만원을 줬대. 그러고 나서 돈 더 달라 그래 돈 더 줬는데 결국 게임기도 못 받고 돈을 돈도 안 돌려줬대. 미친놈이지, 미친놈. 저항을 못하는 이유가 힘센 친구, 그러니까 짱 옆에 기생하는 그런 새끼 중에 하나였다는 거지. 그래서 그 짱 옆에 기생해서 걔 뺑믿고 깝치는 거지. 그리고 축구하다가 심하게 태클 걸어갖고 땅에 찍어버렸는데 좌측 쇄골 뼈가 완전히 박살나갖고 수술 자국 있고. 심하지 얘는. 과거 사진. 여자애들 이제 여자 사귀면 뒤지게 패버리고. 팬들은 그렇다고 쳐. 여러분들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새끼 태도가 족같잖아. 봐봐. 다시 얻은 노래하는 삶을 통해서 사회의 조금 구성원이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허락해달래잖아. 미친 새끼 아니야? 이게 너무 역겹다. 그동안 학폭 논란이나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그 다른 연예인들이랑 뭔가 다르다는 거지. 예. 악질 같아, 악질.
넘어가겠습니다. 지올파악이 욕먹는 이유. 쇼츠 망치는 천재호소인 지올팍 바이럴 논란 심각해진 이유. 최근 유튜브 쇼츠를 보는 사람들 사이에 애증의 대상이 되어버린 국내 가수가 있다. 그의 이름은 지올팍으로 최근 크리스천이라는 노래를 발표해 차트를 점령한 가수다. 문제는 이 가수의 바이럴 마케팅이 도를 지나친다는 점이다. 지올팍의 크리스천은 현재 쇼츠를 틀기만 하면 나오는 수준이고 이는 쇼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관련 유튜브 쇼츠의 실화율과 좋아요를 압도하는 등 역효과를 내고 있는 한편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힙합 커뮤니티에서는 지올팍이 소속된 뷰티풀 노이즈의 수장 마리손이 원인이며 그가 소속 가수를 띄우려는 욕심에 필요 이상의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한편 어려서부터 가족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독특한 아이였다는 지올팍은 현재 영어로 된 노래만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 실패로 미국에서 노숙할 당시 미국 힙합의 영향을 받고 음악을 시작했... 나는 이렇게 선동하는 개자식들이 더 나쁜 새끼들이라고 봐. 지올팍을 내가 보니까 아니 노래가 족같으면 족같다고 하면 되지 뭔 호소인이라고 천재 호소인이라고 난 그거 너무 이해한가? 카페에도 올라왔더라고. 응? 자기가 천재라고 호소하기라도 함? 왜 사람들이 몰아듣지 못해서 안달이지? 옷 저렇게 입고 특이한 포지션 가면 천재 호소인인가? 천재 호소인은 너무 비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특이하다고 멍석말이 하는 거 너무 역겨워. 이게 좀 한국인들 종특인 것 같아. 좀 특이한 음악을 하는 뮤지션인 것보다 개성 있네. 하지만 내 취향은 아님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근데 이제 뭐 여초식 특유의 호들갑이 조금 댓글에 가미됐을 수도 있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천재 호소인이니 뭐니 하면서 왜 괴롭히냐고. 튀면은 아무튼간에 죽이려고 하는 그 더러운 습성들이 나는 진짜 역겨운 것 같아. 아니 쇼츠에 나오면은 그냥 보기 싫으면 누르면 그만이야. 그거 하는데 뭐 얼마 걸리지도 않아. 지올팍 영어 노래만 부르는 이유. 아 이건 좀 족같네. 예. 이건 좀 족같네. 아 근데 저건 진짜 개성으로 볼 수가 없는 거지. 아무리 자기 스타일대로 노래 부른다지만 저 노래 저렇게 부르면 안 돼.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뭐 이 정도라도 그냥 흥얼거리면서 부를 수 있는데 아 그 예시를 보여준 거야. 코트야.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건 아닌데 미나리는 거리에서 그대의 모습 생각해 이지라라는 건 좀 역겹지. 솔직한 말로다가 기존에 있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레퍼런스가 잡혀져 있으면 그거에 맞게끔 부르는 게 뮤지션이라고 난 생각해. 코트야. 자기 스타일 자기 스타일 다 좋지만 뭐야 저게. 미나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너 나야 나요 나의 마음 이렇게 미소에 남겨두고 개바지. 이렇게 부르는 개바야. 이건 안 돼. 좋아? 그럼 저 좀 천재로 좀 만들어주세요. 제가 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로 지울팍이랑 다르게 전 제가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발 저 좀 바이럴 좀 해주세요. 예. 키 178에 몸무게. 지울통파 클라스 멋있습니다. 지울통파. 와 랄프 보는 것 같다 꼭.
아이유가 영화 촬영할 때 이제 이지은이라는 이름 안 쓴대요. 사람들이 어차피 다 아이유로 부르는데 굳이 내 이름 세 글자 이렇게 이지은으로 해가지고 뭐 부캐 마냥 활동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아이유로 쓰겠다고 했대요. 한강 벚꽃축제 근황. 아휴 씨발 한국인이 15억 명이면 그게 중국이야. 소중국이나 다름없지. 비영신 같은 시민 수준 봐라. 수준 때가리 봐라. 아휴 버러지 같은 새끼들. 네. 뭐 지가 처먹고 저거 치우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그 정도도 안 하나 씨발. 하여간에 네. 네이마르가 100만 유로 14억 원을 잃고 오열했다고. 와 이거 외국은 도박 같은 거를 그 실시간으로 하는 거를 중계해도 되는구나. 대단한 나라다 외국은 진짜. 크, 14억 원을 태우는 타짜로 변한 축구선수 세계적인 월클 축구선수 네이마르의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재밌을까. 와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규제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바라면 안 되는 거겠지? 씨발 방송 켜놓고 담배도 못 피게 하는데. 넥스트 출신의 기타리스트 임창수 씨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 아우 베트남에서 타셨구나. 아이고야. 통과하면 2천만 원 주는 귀신의 집. 미국 테네시주에는 매커미 매너라는 귀신의 집이 있는데 이걸 통과하면 2만 달러, 하나로 약 2,5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깬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 집을 통과하려면 8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가장 오래 견딘 기록은 6시간이라고 하죠. 이곳이 어려운 이유는 참가자들이 실제로 고문을 받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사람들은 주먹으로 맞거나 싸대기 같은 물리적인 폭력에 작은 공간에 강제로 들어가게 만들거나 심지어 머리를 물속에 넣어 숨을 못 쉬게도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참가자들이 들어 하기 전에 상해시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기 때문이죠. 여러 논란이 있지만 매년 수백, 천명이 도전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직접 보여주긴 어려운 장면도 많고 직접 찾아보는 것도 추천하진 않습니다. 엄청 잔인한가 봐. 고문하고 존나 때리는데 저 2천만원 포기할 만하지. 정신적으로 사람 피폐하게 만들어가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네. 저런 거를 누가 좀 도전했으면 좋겠다. 최초 도전. 아니 때리는 건 너무했잖아. 싸대기 존나 때리면서 포기해 안 해? 해 안 해? 하면서 계속 때리면은 누가 봐 누가 포기 안 해? 황영웅 저거 통과시켜야겠네. 그러니까 80년대 공고 근황. 와 진짜 강한 자들만 살아남던 때였다. 이때가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온 그때야. 십상남자들의 낭만 넘치던 시대. 일본에서 개발한 경찰 신무기. 지랄을 한다 지랄. 어? 아니네 묵네. 오이 쩐다. 와 팔이랑 같이 묶어버리는구나. 야 이거 괜찮다. 다리는 묶어갖고 잡아 땡기네. 이야 저거 진짜 우리나라 도입 필수다 필수.
남초 커뮤니티가 단합이 잘 안 되는 이유. 여자들은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 당하면 커뮤니티가 썰 풀고 공감력을 받는데 남자들은 지들 억울하다고 썰 풀면은 씨발 여기가 네 일장이야 라고 꽃받음. 맞지? 맞지 맞지. 그 남자들은 억울하면 죽어버린단 말이야. 끄떡하면 죽어버려. 삶을 포기한다고. 여자들은 안 그러잖아. 서로 연대하고. 어우 장원영. 레전드네. 듀. 전국적으로 방울토마토 먹고 구토증세를 일으켰었던 게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방울토마토 안에 있는 그 토마틴이라는 배탈 유발 물질이 나와가지고 그렇다고 하네요. 아주 극소수량만 시중에 유통됐다고 하니까 걱정 마시고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두환 손자가 어그로 끄니까 그거를 냉큼 또 DM 보내가지고 미국 사는 노가다꾼 거지인데 후원 좀 해달라고 이런 걸로 끼니 떼고 산다 그러니까는 계좌 달라 그랬대. 100불 보낼게요. 벤모 계좌 드릴게요 해가지고 전두환 손자한테 100달러 구걸해갖고 받은 거 인터넷에다 자랑했네. 거지 새끼 아유. 아니 뭐 어떻게 깎았길래? 갤럭시 워치 4 40mm 팝니다. 8만원에 해주시면 안될까요? 안될 것 같아요. 여유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안 팔리면 알아서 가격 내릴게요. 아직은 10만원에 팔아야죠. 10만원에 안 사실 거면 죄송해요. 돌아가주세요. 여유가 없어요. 부탁드려요. 판매자님 제가 좀 하면 안될까요? 좀 부탁드리면 안될까요? 더 싸게 파시는 분들 많아요. 판매자미님의 상품은 믿음이 가고 좋아요. 더 싸게 파는 데도 있지만 좀 그래요. 계속 8만원에 팔아라. 이런 이미 10만원에 사시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팔아버렸네요. 이번 기회에 무개념으로 물건값 깎는 애... 너무 심한 말을 했네.
이형우님 오랜만이네. 안 늙는다. 얼굴 형이 동그래서 그런가? 싫어다. 어? 잘난 척하는 그 말투도 싫고 발음만 칙칙해내는 것도 싫고. 아씨. 야, 그러는 넌 현빈이 내가 뭐 어디가 그렇게 좋아? 어? 난 다 좋아. 걔 잘생긴 것도 좋고 그런 말투도 너무 좋아. 손흥민 인성, 근황. 공항에 나와서 팬들한테 사인 일일이 다 못해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해요. 이게 참된 리더지. 민재야, 보고 있냐? 응? 너네 지금 저 뭐야, 91년, 저 92년생인가? 92년, 뭐 91년, 95년 뭐 파벌 있다더만. 민재야, 그거 아니지? 쭉 봤는데 민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코트야. 해축길 봤냐? 아주 그냥 국대 날리더라. 아 진짜 뭐 푸시 새끼들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파벌 짜갖고 뭐 선배들 그냥 들여밟고 그냥 쉽게 알고 선배들 알기를 쉽게 알고 그러면 안 되는데. 에, 나 그때부터 알아봤어. 손 들면서 좀 들어가라고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인상 쓰는 거 그거 보고 나서 와 개빡세네. 굿모닝입니다 행님. 어 그래 이제 일어서 왔나. 월클 맞는데 월클병 지대로 걸렸네 하는데 그래도 그런 말 해서 안 되지. 사기져야 되게 그냥 진짜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안 된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다 힘든 것 같다 따로 얘기하든가. 인터뷰에서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 원래 인터뷰 스킬이 안 좋았어 김민재가 옛날부터. 어쩌다 축구선수가 됐냐고 하니까는 아 그냥 저는 공부 못해서 했다고 그러잖아. 아무리 우스갯소리라도 모르겠어. 내가 너무 십선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 행동들이 다 약간 뭔가 퍼즐처럼 맞아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말을 툭툭 내뱉는 성격이야 김민재가. 좀 꼴보기 싫더라고. 네가 뭘 알아. 내가 다 알지 새끼야. 내가 해축 전문가인데 쉬바라 얘기하면 안 되냐? 나 좀 얘기 좀 하면 안 되냐? 우리 손이 언팔 당했잖아.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지. 응? 코트야. 국대서 손흥민 고생 많이 했다. 이응 지읒해줘야 돼. 그럼. 나 손빠야. 그게 그러니까 그 저 케인이 만들어준 거라고 할지라도 그 전무후무한 동양인 최초 아시아계 최초 EPL 득점왕은 그거 손흥민밖에 못한 거야. 그 어떤 커리어에 대한 적인 알아줘야지. 우와 코트야. 아직부터 선수 코너 대가리는 보니까 이곳 상상을 해야 하나. 머지않았다 진짜.
야 머지않았다 진짜로. 와 곧 온다. 저거 VR로 즐기면 어떨까? 산타페 풀체인지 이쁘네. 급발진 의심 블랙박스. 자, 쭉가도 어? 있어 왜 이러지?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급발진이라는 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근데 이제 진짜 이게 그 보통은 이제 급발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주장을 하면은 다 결렬이 돼요. 왜냐면 이제 급발진 특 나이 많으신 분들, 예. 그리고 대부분이 여성 운전자분들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급발진 중에서도 오 진짜 이거 그럴싸하다. 이건 진짜 급발진 같다. 예, 리얼로 의심되는 사고 하나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건 좀 달라. 내가 우리 카페에서 봤던 건지는 모르겠어. 기록이 있을 것 같아. 안 나오네. 최근에 봤는데 급발진 카페에서 본 건가 아니면 실비에서 봤나? 어 레이 급발진 맞아? 레이 아니었어. 그거 뭐였냐면은 그 뭐였지? 그 뭐지? 현대에서 나온 거 제네시스. 제네시스 급발진. 아닌가? 어, 딸 태운 것 같기도 하고. 본 사람 없나요? 이거 진짜 미쳤던데? 그동안 봤던 급발진이랑은 뭔가 달라. 지하차장이 아니고 그대로 쭉 계속 가다가 과속방지턱에서 뻥 튕겨나가. 어, 티볼리야? 아니 아니야 이거 저수지 사사고는 봤었어. 그랜저 급발진인가? 아 모르겠다. 레이 급발진이라고? 이건가요? 이거 아니야. 제가 링크 드린 거. 오케이 볼게. 랄프한테 기대를 걸어 볼게요. 안 나오면 그냥 다른 거 볼게요. 언덕길이에요. 언덕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 차바라? 어? 이거 오 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통과하고요. 네, 시장님을 태우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출발하려고 하는데 차가 운전자분이 비교적 나이가 젊으시고
다른 급발진이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서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다. 예,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 보세요. 자, 차가 이상해. 나 이쪽 가야 되는데 이쪽 못 가겠어.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쭉 가면서 이거 뭐래? 차가 안 멈추네. 네. 이거 좀 윈도 브러싱 왜 이러는 거야? 저 빨간 불인데도 차가 점점 더 빨라져. 딸이, 엄마, 뛰어내릴까? 그 사고 날 뻔했어. 여기서 점점, 과속방통인데, 문제가 빨라져. 네, 118.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 때는 130 정도 된대요. 네, 여기서 마지막에, 이런.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다시 여기서요. 자, 이상하지. 뭔가 이상하지. 이 통과하고요. 네, 시간을 보겠습니다. 지금 좀 빨라지겠죠? 지금 여기 왜 이게 이상하냐면은, 앞에, 이거 뭐라 그러냐? 그, 앞에 저거, 비 저기 해주는 거. 저거, 뭐라 그러지? 와이퍼. 와이퍼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확 움직여. 6초라고 20초인가요? 제 바에 26이라고 돼 있는 것 같네요. 2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보면 안 되겠다. 그럼, 여기 30초부터 볼까요? 예, 30초 여기서부터. 자, 하나, 둘, 셋, 넷. 와. 네. 제가 여기서 초를 잰 이유가 있습니다. 초를 잰 이유,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사고, 네, 차량 이상이 감지됐대요. 그래서 왼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안 꺾어지고 가서 오른쪽으로 일단 꺾었대요. 왼쪽 꺾는 게 오른쪽으로 꺾는 게 좀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차가 계속 가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오디오는 2차 뽑은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블랙박스를 새로 달았는데 이게 아직도 블랙박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오디오 작동이 안 되는 거 모르셨대요. 근데 따님이 엄마 그래서 어떻게 나 안전벨트 풀고 뛰어내니까 엄마 이거 뛰어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대화를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이 시동을 꺼보려고 했는데도 시동이 안 꺼지더래요. 그게 전자파킹이라서 그래서 뭐 사이드 당기고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시동 끄려고 그랬대요. 그리고 다이얼 뭐 이렇게 해갖고서 기어변속 이거는 진짜 회사에서 책임을 졌으면 좋겠어. 뭔가 기존의 영상이랑 다른 이유를 변호사분께서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줬거든? 기존의 급발진 영상이랑 이건 조금 뭔가 다르다고? 진짜 급발진 같다고? 근데 내가 그 영상을 못 찾아서 자세하게 못 보여주는데 근데 인정하면 좆되는 거 아니야? 맞지? 회사 입장에서 좆되는 거지. 싹 다 리콜 처리해야 되니까잉. 4월 1일 단 하루 전국에서 CGV에서 7,000원의 최신 영화 관람 이벤트를 한다고? 이야, 야무지네. 대신 교복 입고 와야 된다고? 구라지? 1000억 받고 평생 음악 안 듣기 vs 음악 듣기. 1000억 받고 죽을 때까지 음악 절대 안 듣지. 작전이지. 그냥 나는 말하는 기능 상실하고 나 말하는 기능 상실하고 그냥 저 1000억 주면은 나는 1000억 받을래. 말 안 하고 살래 그냥. 말 안 하고 살래. 난 진짜야. 말하고 싶지 않아.
밀가루 평생 안 먹기? 평생 가능하지. 밀가루 안 먹으면 그만이지. 천억 받고 성기능 상실? 코트야, 관 들어갈 때까지 방송하셔야죠 행님. 천억 받고 성기능 상실? 이거 이거 못 참는데? 어, 성기능 상실할래 그냥. 어, 치워줘 랄프야. 예. 코트야. 천억 받고 얼굴 모르는 코빡이 10명 사망 버서스 그냥 살기. 지금 방송 보고 있는 모든 전원을 죽일게. 그래도 1번이죠. 버튼 줘. 당장 누를게. 고민 없이. 잘 가 얘들아. 죽어. 거기까지야 너네는. 굴하지. 장난이지. 사람의 목숨이 달렸는데 어떻게 어떻게 버튼을 눌러. 코트야, 퉁퉁단을 버린다고? 높아 먹어주지.